이곳은 더 나카이 럭셔리 컬렉션 리조트의 해변입니다. 더 나카이 럭셔리 컬렉션 해변에서는 푸켓 쪽을 바라볼 수 있고요. 아우포 그랜드 마리나 쪽이 이제 뷰를 갖고요. 그리고 팡아만 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 반대편 쪽에서는 안다만 해의 바다를 또 즐길 수 있죠. 그러니까 핏빛섬 쪽 방향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물이 좀 빠졌습니다. 이곳에 1시나 2시 정도 오면은 물이 차올라서 여기는 걸어 다닐 수 없죠. 물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저 일부 수영장 앞쪽은 낮 1시, 2시에도 해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물이 빠져서 아주 깨끗한 해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래의 질은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서 모래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곳 해변에서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는 제트스키를 즐길 수 있는데요. 제트스키 요금을 알아보니까 30분에 2,000바트입니다. 자, 그리고 호텔에서는 카약, 보드, 까따마란, 요트 등 무료로 대여해줍니다. 그래서 카약 많이들 즐기고 있고요. 보드도 많이 즐깁니다. 저기 자녀들은 부모와 같이 카약을 타기도 하고 또 자녀들끼리 카약을 타기도 하는데요. 구명 자켓을 착용하면 이쪽 바다는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해변은 낮 1시, 2시에도 물이 차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무 밑에 비치에 앉아서 바다를 즐기거나 또는 해변 나무 밑에 매트를 깔고 또는 비치타월을 깔고 쉬는 숙박객들도 많습니다. 자, 왼쪽엔 제트스키가 보이고 있고요. 자, 이곳에서는 구명 자켓을 빌려줍니다. 자, 수영장 메인풀에서 즐길 때도 여기서 구명 자켓을 빌려서 메인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기 비치체어가 준비되어 있죠. 명당 자리는 나무 아래입니다. 자, 지금 여기 나무가 있죠. 요 나무 아래에 비치체어가 명당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시고 나중에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곳 나카이 럭셔리 컬렉션 리조트에 숙박하게 될 경우는 투어를 즐길 수 없습니까? 그러는데요. 가족이 만약에 자녀 2명, 성인 2명이라면 배한 대를 빌려서 갈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롱테일 보트를, 스피드보트 아닙니다. 롱테일 보트를 빌리면은 홍섬까지 왕복 8,000바시랍니다. 4명이면 괜찮죠? 홍섬까지 완전 가족만 롱테일 보트를 타고 가니까요. 그리고 제임스 본드 섬까지는 6,000바시입니다. 만약에 스피드보트를 타게 될 경우는 2배 가격이라고 합니다. 2배 가격. 자, 이곳에서는 제트스키 빌릴 수 있습니다. 앞에 지금 제트스키가 있죠. 낮에 보니까 젊은 관광객들, 허니문 여행객들이 제트스키를 빌려서 타는데요. 여기는 사방이 섬이나 육지이기 때문에 바다가 잔잔합니다. 저쪽 라차섬이나 핏빛섬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제트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지금 까따마란 요트가 있고요. 카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가 있죠. 자, 이쪽 해변 쪽으로 쭉 가면은 저쪽도 역시 더 나카이 럭셔리 컬렉션 풀빌라인데요. 자, 이쪽으로 좀 가면은 비치 프론트 풀빌라가 있습니다. 비치 프론트 풀빌라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물이 좀 빠져서 해변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물은 청정적이기 때문에 매우 깨끗합니다. 하지만 푸켓 섬과 같이 하기 때문에 푸켓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진흙이 약간 섞인 물 때문에
스노클링을 즐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노클링은 안 됩니다. 물이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스노클링은 어렵습니다. 자, 만약에 스노클링 즐기고 싶으면 가족 어린 자녀 2명, 부모 둘이라면은 여기서 롱테일 보트 8,000바 빌려 가지고요. 홍섬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8,000바시 아주 좋죠? 홍섬에서 한 2시간 정도 스노클링 즐기다가 돌아오면은 이상적입니다. 2시간 정도 즐기면 지겹습니다. 그래서 홍섬 주변에서 한 두세 군데 가서 스노클링을 즐기면 좋습니다. 자, 스노클링 가기 전에 콜라나 사이다, 여기 로컬 마켓에 가가지고 콜라 사이다나 뭐 음료 사가지고 가면 좀더 나을 것입니다. 생소하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더 나카이 럭셔리 컬렉션 리조트 해변을 보여드렸습니다.